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론 이제 교재를 약간 여러분들이 보아주시고 교재의 제목 목차를 보면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론 할 때 이 교회의 이해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저자 서철호 목사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착안을 하지 않았을까. 히브리서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교회는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구약이 교회일까 교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광야교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구약도 교회이지 교회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주장이 있죠. 그래서 구약이 교회 구약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것은 신학적인 아주 섬세한 의미로서 이제 봤을 때 구약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 강림 때부터 교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장 보면 교회의 설립 교회의 창립은 성령을 보내심, 그다음에 성령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심,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의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구약의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임시적 교회, 잠재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요. 이런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모세도 순종을 했고 예수님도 순종을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순종한 종으로 순종한 그러한 것이고 예수님은 집 위에서 순종한 아들로서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집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머리다 이렇게 하고 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머리와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좀 더 신학화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교회를 에클레시아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피상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집, 신학화된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론의 기본적인 세팅,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배당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도 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집이라 한 것이 특징이죠.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죠. 이것은 외형적인 가치를 인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 내형적인 가치를 인정한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 하나님의 집도 이제 모세가 거기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저는 좀 불명확한 이해다. 그래서 피상적인 이해는요.
오해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카페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카페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거기가 교회가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산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 거기가 교회가 될까요? 그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 어떤 장로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줘서 기도회를 열지 못한다. 담임 목사가 기도회를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저에게 문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담임 목사의 허가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집회는 불가능하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합치해요. 그래서 누구나 본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 것을 다 조율하는 것이 정치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회집자가 주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가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하죠. 그렇지 않고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들어와라 허락을 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집 주인이 허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회집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되고 그 회집해서 하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이고요. 예배가 끝나면 이제 세상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일함과 그 터전 속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죠. 그러나 이제 선교사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삶의 터전이 아니라 직접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문 복음 전도자,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죠. 그래서 일터에서 선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적으로 일터가 없이 선교만 하며 살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하면 되겠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선교사죠. 보내는 선교사든지 가든지 이렇게 아니라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나가 있는 형제들과 동역을 하는 것이지 내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다 이것은 좀 아니한 생각이죠. 내가 복음을 전도하면서 많은 재정을 소요해서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 돈을 내가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선교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했어도 내가 직접 내 언어로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마음을 굳게 막아야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도해야죠. 그것이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왔다는 게 우리의 긴박성이죠. 옛날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돼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가 됐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금 제가 그 말하는 선교적 교회, 이중직 시스템, 비제도적 교회의 아주 긴박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됐든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이 입을 열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정진을 해야 되죠. 도전을 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아주 강력한 긴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어요. 단순한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두루두루두루 해서 모이려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이 집에 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령의 사람이 이 집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을,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그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재생산, 리사이클링이 계속 되어서 그것이 커진다면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인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예, 우리 책에는 이제 창조 경륜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 경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셔서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 자기 백성을 그 백성 안에 하나님께 거하시는 그러한 형태의 경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정의, 이제 우리 교재와 약간 제 정의 다르죠. 그 다음 교회 이름들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믿는 자들의 어머니, 성도의 교재,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의 이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표현은 믿는 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을 했고 교부들도 교회를 어머니,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출산하는 형태로서의 교회의 성장, 복음의 전도의 모습을 그렇게 어머니가 출산하는 것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신랑이신 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요구한 것이 이 어머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이고 두 번째 어머니는 이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관용의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어머니의 그림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이 따뜻함의 의미를 그것을 교회가 갖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목사들과 이제 먼저 된 신자들이 해야 할 교회 이해죠.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따뜻하게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이 있다면 참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목사를 20년 하면서 상당히 미숙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참 교회가 쉽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교회는 시스템적 교회가 되어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 기능은 좀 하기 어렵죠. 그래서 시스템주는 안정감은 있을 수 있지만 어머니가 주는 포근함을 갖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우리 작은 교회도 어머니가 주는 포근함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긴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자가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제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엄격한 아버지의 권세로 그들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들을 내가 포용하고 인내하겠다. 이것이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아주 엄격한 권위보다 어머니와 같은 포근한 보호, 이것이 훨씬 더 성도들에게 안정감과 건강함을 주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엄격한 교회들이 으쌰으쌰해서 교회를 크게 하고 많이 파워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만은 그 마음에 있는 포근함, 깊은 잔잔함, 이러한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리스도적이거든요. 아주 체계적인 강인함, 이것은 군대적이잖아요. 군인 같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지만 사랑의 군대고 성령의 군대지 육신의 군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기능이 나올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 우리 교회가 어머니다. 신령한 젖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설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주를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김. 섬김은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의 기본, 우리가 주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주의 날,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가 상당히 남발되어 있는데 예배 수요일날 모이는 것은 기도회죠. 금요도 기도회죠. 새벽도 기도회죠. 기도회하고 예배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소집자가 규범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규범을 정해서 그에 모여서 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기도회는 좀 제약이 좀 더 자유롭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부가해서 새벽에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명료하게 구별한다면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예배,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혼인 예배, 이것도 안 맞는 것이고요. 발인 예배, 이것도 안 맞는 것이고요. 이사 예배, 이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인식, 혼인식, 이사 축하, 이렇게 추도식, 이렇게 거기다 예배를 붙이는 것은 부당해요. 예배는 오직 주일 예배에만 예배를 붙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지 뭐 추도 예배니 뭐 이사 예배니 뭐 예배니 그러면 예배를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누가 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상당히 중요해요. 말이 품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아무데나 막 붙여버리면 예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게 좋습니까? 성적을 잘 맞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을 잘 맞아야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적을 잘 맞습니까?
시험 나올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올 것 아닙니까? 시험 안 나올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은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그걸 인정해 주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 안 해 주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경기의 방식에 따라서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확히 치는 방식을 따라서 일을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막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주는 행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모욕주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그 노여오셨나요? 유럽 사람들에게 노여하셨나요? 알렉산더에게 노여하셨나요? 그 조그마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노여하셨잖아요. 왜? 자기가 구원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운 그 나라가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노여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양심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노여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욕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신자분들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슬람 신자분들이 하겠습니까? 교회가 문제라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없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획책이고 거짓 선지자의 속은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속으면은 누구 책임인지 아시죠? 거짓 선지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속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식을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합법적인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법을 연구하고 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엄격하게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그러한 것을 좀 더 체계화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것이죠. 그래도 이 칼빈 당시에는 목사들이 매주 금요일날 모여서 목사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 토론을 하면서 목사들의 사상을 다 검증하고 어떻게 목회하는가 다 관찰하고 그렇게 해서 한 교회를 이룬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여서 매주일마다 목사들의 사상을 검증해야 되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하는지 매주일 검증을 해야 하죠. 그래야 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 교회가, 제네바 교회가 지금은 명맥을 보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도 그만큼 거룩한 일이 쉽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계속 명맥을, 바른 복음, 건전한 복음, 생명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협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행동해서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 다음에 복음의 선포다.
그리고 이제 말할 때 조직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죠. 그래서 조직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지만 교회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비조직 교회에서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반드시 조직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조직은 우리가 취해야 될 과정, 어떤 정점에 있는 것이죠. 조직 교회가 조직을 해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 교회가 좀더 조직을 강화시키고 또그 조직을 세포 분열을 잘해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의 위력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조직을 또 하면 사람은 조직에 또 안주를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은 파도를 치게끔 되어져 있고, 우리 한국 교회는 1980년대, 90년대까지 고점에 올라가서 지금은 하강 곡선을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 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슬픈 일이죠. 그래서 조직이 해체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초기 130년 전에 돌았던 복음처럼 다시 우리들이 이 선교적 교회를 복음을 전도해서 숫자가 많아지면 조직교회가 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멘텀이 나올까? 이게 아주 큰 관건이죠. 세계의 교회, 유럽교회는 밑으로 떨어지는 나락이 안 보이죠. 미국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크리슬람을 한다든지 뭐 종교 연합을 한다든지 별의별 방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무리 상승곡선이든지 하강곡선이든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하강곡선일 때는 교회 외부로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그것이 저는 우리가 말했듯이 선교적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존재는 이제 개별교회, 보편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런 것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개혁파 교회는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하나입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천상교회, 승리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두 개는 하나예요. 왜?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천상교회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상교회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두 개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혁파의 아주 중요한 교회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도 하나면 지상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는 얼마나 하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급화, 성직의 계급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장로교는 성직의 계급화를 너무나 싫어해요. 이걸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노회장이나 총회장은 회의의 중재자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중재자로서 존경을 표하는 것이지 계급이 높기 때문에 존경을 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균등해요.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이렇게 것이 우리 장로교회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추구해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 기본 자세예요. 근데 천주교는 교회가 두 개거든요.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 이두 개의 교회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가 개혁, 성경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이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눌 수 없다. 저도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모든 성도님도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목사도 그리스도의 백성, 성도에도 그리스도의 백성. 우리 스코틀랜드 언약도들, 16세기의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왕도 그리스도의 백성.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상당히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평민도, 노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하니까
왕이 좀 유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다 하는 것을 하류 중에서는 좋아할 수 있지만 상류 중에서는 좋아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왕이 좀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왕과 교회의 갈등이 발생했고, 이 스코틀랜드 언약도의 사역자들은 그 왕을 복음의 권세로 통제를 한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파. 그래서 우리 장로파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예요. 프랑스 위구노는 영향력을 지금 있다고 하지만 거의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개혁파, 위구노파들이 30년 전쟁에서 비겨서 상당히 오랫동안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상당히 번성했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아서 그들이 다 흩어져 버림으로 프랑스에는 약간의 흔적만 남는 수준으로 개혁파가 유지되는데, 그들이 지금 칼빈의 개혁 사상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는지 저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칼빈의 사상을 따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러한 교회는요, 세계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순수하게 칼빈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루터의 사상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교회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더 제가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칼빈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은 세계에서 굉장히 찾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문의 저급성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칼빈을 존경해요. 근데 우리는 학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맹아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개별교회, 보편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전통교회,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 이것을 이제 제덕성 교수님이 이제 이것을 보시고 교회의 표지를 콘스탄티폴리스 신경에 것으로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콘스탄티폴리스의 신경 교회의 표지 속성을 네 가지로 정의했거든요. 그래서 통일성, 사도성, 통일성, 사도성, 한 교회, 사도적 교회 네 가지로 나눴는데 그네 가지의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도적 교회,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 이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예, 가톨릭 교회, 사도적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콘스탄티폴리 신경에서 나오는 네 가지의 속성이에요. 이걸로 교회의 기본 컨셉을 갖습니다.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사도적 교회 이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의 교회와 거룩한 교회는 잘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는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카톨릭 교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381년 교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여기는 카톨릭 교회를 카톨릭 교회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거룩한 공회,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 교회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칼빈은 우리의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해요.
로마 카톨릭교도 자기 교회를 카톨릭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카톨릭교회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큰 갈등이라요. 그래서 두 개의 카톨릭이 같냐 다르냐, 상호간에 다르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둘이 대립되는 것이 이제 현재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카톨릭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카톨릭 신앙이라고 하고 저쪽이 말하는 카톨릭 신앙과 내가 말하는 카톨릭 신앙이 같냐 다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신학의 분별력이라고 봐야 되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장로교회는 카톨릭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의 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120명이 모여서 5,000명, 3,000명으로 형성되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 교회예요. 그 교회가 카톨릭 교회예요. 그 카톨릭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동방교회도 들어가 있고 정통교회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이단교회는 또 카톨릭 교회가 아니죠. 이러한 것을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이거 사도적 교회는 상당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은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데 사도적이니까 사도의 여러 가지의 그 명사가 붙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도의 직분의 계속을 주장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그 수익권을 주장해서 사도적 직분의 계속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그 직분의 계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갖도록 세팅을 해놨죠. 개혁파들은 그걸 싫어하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적 직분을 계속하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오니까 사도적 능력으로 사도적 계속성을 주장하는 집단이 발생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빙주의거든요. 에드워드 어빙이 사도적 능력으로 사도적 교회다. 교회에는 사도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하는 건데, 이 어빙주의에서 오순절주의, 그 다음에 신사도주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능력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능력의 나타남을 사도적 표징, 교회의 표징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아니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바른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바른 것이 아니고, 내가 가르침, 복음을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사도성 있느냐 없느냐라고 규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도의 가르침, 그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사도의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의 직분을 계속할 것이냐, 사도들이 행했다는 그 능력을 계속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사도성이 지금 분류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는 그러한 사도적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다 사도적 교회예요. 그러나 사도의 직분이냐, 사도의 가르침이냐, 사도의 능력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통교회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통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집약해서 문장으로 만든 것이 교리 문장이거든요. 그 첫 번째 문장이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실체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교리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의 방편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은혜의 방편은 복음 선포와 성례전이죠. 근데 우리 책에는 이제 권징과 기도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무엇일까 했을 때 복음 선포와 성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그 나누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심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 선포가 복음이 양식이지 않습니까? 양식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 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선포와 성례라고 말을 해야 그리스도의 나눔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의 방편은 복음 선포와 성례로 봐야 하고, 이 성례는 이제 우리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주교는 일곱 가지 성례가 있죠. 거기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를 빼고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성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제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성례 이해는 우리에게 많은 난점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통제가 굉장히 느슨해지면서 여러 가지 무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양심이기 때문에 참고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식을 저녁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식은 꼭 낮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는 밤에 해야 되죠. 그러나 예식은 낮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 직분 임직식을 밤에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혼인식도 밤에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예식은 저는 낮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또 우리들이 임직식도 주일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좀 좋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천주교는 그 칠성례 안에 사제 성품 성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일날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직 성품 성직을 받을 때, 우리 성직이 하지 않죠? 직분을 받을 때 그것을 직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주일이 아닌 평일에 해야 합당하죠. 왜냐하면 직분을 받는 것은 성례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성례는 꼭 주일날 하죠. 세례, 성찬, 주일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많이 지금 구분이 없어진 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가 그만한 느슨해졌는데, 새로운 교회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례적인 질서까지 다 무질서하게 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거죠. 그럴수록 더 우리가 아주 고도의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새로운 교회, 시스템 없는 비제도교로 가야지, 모든 것을 다 흐트러 놓고 가면은요, 그것은 이제 기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죠. 무조건 사라진다고 봐야죠. 성례는 이제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성례, 우리의 성례는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거룩과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해가 그렇습니다만, 죄를 지은 사람이 성례를 집행했을 때 그 성례의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이름으로 수행해진 성례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봐요. 그렇게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성직자의, 성례 집행자의 거룩에 따라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은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막 행동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초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의 조직. 우리는 개혁파, 장로파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로
직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로 되어 있는 이 직분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성경,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디도서에서 집사가 나올 때 이 집사를 현재 집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를 현재 장로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 했을 때 그 집사를 현재 집사님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은 최소한 우리들을 말했을 때는 전도사나 강도사, 주목 이런 형태의 성직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 개혁된 16세기에 개혁하면서 집사들을 평신도에게 이양해버렸고 또 목사가 가지고 있는 치유권을 우리 장로파는 평신도에게 그 이양을 한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제, 천주교 디콘, 집사를 목사 후보생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별도로 목사 후보생 제도를 만들어서 목사를 양육하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부제, 사제 했을 때 이 부제가 디콘이에요. 집사예요. 우리말로 하면 집사.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도 325년 니케아 공회에 참석할 때 디콘으로 참석했거든요. 사제로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디콘으로 참석했는데 니케아 공회를 주도했을까? 이러한 의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반드시 갔을 때는 디콘으로 참석한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디콘, 집사는 현재 우리가 있는 디콘 집사하고 약간 달라요. 원리는 같죠.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러니까 섬길 때 재정과 이 헌신으로 섬기는 것이 집사예요. 근데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7의 장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16세기에 역사시대 때 교회사에서 만들어진 직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어떻게 보면 성직자의 자격인데 또 그분들도 준 임직을 받는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와 동등하게 보는 것도 맞지만 현재 집사로 보는 것은 정당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을 볼 때 성경에서 아, 집사는 이거니까 현재 집사는 이거로 이렇게 등치를 해서 비교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겠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임시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이러한 세 개의 직분을 임시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교회 시대 때 가끔 이제 그러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는 단독자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자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회의 권위가 있어요. 장로회의 권위가 있어요. 장로회는 그것이 아주 엄격합니다. 개인의 권위를 말하는 것을 부정해요. 언제든지 회의 권위를 말해요. 장로교의 기본은 노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의 권위는 노회에 있어요. 총회에 있지 않아요. 장로회는 노회의 기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 목사로서 나의 권위는 노회에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항존직의 이해예요. 그러나 이제 임시 직분들, 창립 직원들은 그 회에보다도 이 권위가 더 커요. 그래도 그분들은 다 회에를 이루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안수할 때 개인이 안수한 게 아니라 회에서 안수를 했죠. 그래서 개인이 안수하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안수하는 것은 더 개인이 안수하지 않아요. 반드시 복수. 회에서 안수를 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창립 직원들. 지금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사도도 없고요. 복음 전도자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거짓말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복음을
왜곡하는 아주 부당한 주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우리 회의는 공동의회, 당회, 노회총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7위에는 당회가 7위회라고 하죠. 7위에는 당회, 노회총회가 7위회예요. 공동회는 교회의 총회지 7위회는 아니에요. 7위라는 것은 교회의 그 예배의 회집, 시간, 성도의 치리권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7위예요. 공동회에서는 총 운영의 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공동의회죠. 그래서 공동의회는 최고회의지만 7위회는 아니죠. 근데 노회는 이제 그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노회는 상설기구고요. 총회는 임시기구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편의상 총회가 준 상설기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는 교황정치, 감독정치, 장로정치, 독립정치 이게 네 개를 기본으로 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오직 복음 선포, 복음에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선포된 내용에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카리스마에 교회가 있지 않고요. 어떤 표적에 교회 권세가 있지 않고 기적에 교회 권세가 있지 않아요. 그것에 교회의 권세를 두려고 하는 것은 속임수를 하는 것이고요.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권세는 딱 하나, 선포된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를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이 바로 서지 못했는데 교회가 온전하다고 이해하는 것은 미숙하거나 미혹하거나 반역하거나 이런 아주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선포가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할 때도 주의 살을 이전에 목사가 설교를 먼저 하고 성찬을 하죠. 어떠한 예식을 할 때도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를 먼저 하고 예식을 하죠. 그것은 말씀의 권위가 그 회의 권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우 그러한 훈련들은 중요하죠. 왜 예배를 먼저 하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않고 주의 말씀의 권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권위로 이 회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선포된 복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교회론의 전반을 이렇게 제시를 한번 살펴봤고요.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고 교회는 정말로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목사로서 교회에 재미있는 것은 성찬이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성찬은 빵을 만드는 것, 빵을 사는 것, 포도주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순서가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살 것인가, 누가 사서 교회에다 넣을 것인가, 그 빵을 누가 자를 것인가, 그것을 누가 또 성찬상에 갖다 넣을 것인가 까지가 또 중요하고, 성찬 때는 이제 목사와 장로하니까 그것은 논의할 거 없고, 성찬 후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누가 처리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논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는 성찬상을 권사님이 성찬상을 갖다 놓는가 봐요. 근데 부목사님이 성찬이 있네? 그러고 갖다 날라서 권사님한테 미움을 많이 받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교회에는 재밌는 에피소드들, 이상한 사건, 사고들이 많은 곳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지만 그런 사고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또 지혜와 변별력이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실제 현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한 양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죄 있는 몸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충돌, 많은 오해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뜻을 이루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섭리, 주님이 주신 환경에서 복음을 전도해야 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충성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써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복음의 전도를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칩니다.